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위기 메이커 인디언 텐트 무드등 만들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인디언 텐트 본판이 있고요. 그리고 무드등을 감쌀 가죽, 그리고 무드등, 그리고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색실과 우드 구슬, 그리고 바늘, 그리고 깃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정에서 쓰시는 가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을 준비하실 때 여기 바느질 처음과 끝 지점까지 했을 때 길이에 4배 정도 오게 하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주세요. 실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기 통과하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오셔서 바늘을 십자로 놓은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리시고요. 쭉 빼주세요. 쭉 빼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가 너무 기니까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주시고요. 바느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위에 꼭지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는데요. 아까 매듭 지어진 거 있죠? 자, 구멍을 제일 위에 구멍 통과해주시고요. 그러면 매듭이 걸려서 실이 빠져나오지 않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구멍이 보이시죠? 바로 옆에 구멍, 옆에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다음 아래 구멍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왼쪽 오른쪽 가죽이 잘 붙어지는지 보고 줄을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구멍 들어가고 그 아래쪽 구멍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로 바느질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 모양이 되시면 됩니다. 일자로 내려오셔서 아래쪽까지 바느질 하시기 바랍니다. 끝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매듭은 동그랗게 실을 잡고 그 안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통과시켜주시고 손으로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가위질을 하지 마시고요.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매듭 나머지 자투리가 밖으로 삐져나오는 게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위로 하신 다음에 그리고 위에서 가위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텐트 본체 바느질은 끝났고요. 다음엔 이 LED등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 감싸주는 바느질을 할 차례입니다. 텐트는 아까 브라운 계열로 바느질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무드등에 들어가는 이 가죽은 제가 카키색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은 여기 부분을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양이 적으니까 한 20cm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바늘 귀 통과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십자로 놓으시고 돌려셔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시고 끝에 부분은 깔끔하게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주보게 하셔서 제일 첫 번째 통과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셔서 옆에 구멍에 넣으시고 처음과 끝은 한 번씩 다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옆에 구멍 들어가서 아래 구멍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힘드시다 하시면 그냥 바로 옆에 구멍으로 들어가셔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들어가서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마지막 방향을 바꿔주세요. 편하게 편한 쪽으로 놓으시고 바느질 하시면 되니까 한번 가셨으면 또 저는 한 번 더 가도록 할게요.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마무리 되셨으면 이렇게 뒤를 보시면 나온 바늘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리듯이 그리고요. 그 사이로 바늘을 통과하십니다. 통과하시고 이렇게 세게 당겨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매듭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도의
서울시 나오게끔 통과해주세요. 이 정도로 통과를 하게 한 다음에 마무리해주십니다. 이렇게 무드등 받침은 완성을 하였고요. 한번 무드등에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위치 부분에 홈이 파인 곳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엔 텐트 꾸미기를 해보실 차례인데요. 바늘에 실을 통과하시고 이렇게 구슬을 다 꿰셨으면 바늘은 제거해주시고요. 나중에 텐트에 이렇게 꾸밀 거라서 한 10cm 정도 여유를 두시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를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이 정도 묶어주시고 아래는 태슬처럼 좀 내려올 수 있게 너무 가까이 자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1cm 정도 남겨두시고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슬은 이렇게 중간중간 간격을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슬 꾸미기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을 한 50cm 정도 자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고 다시 또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으셔서 여기 홈이 패어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빼주시고 자 이렇게 반 중심이 왔을 때 중심에 맞춰서 여기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주실 때 조금 아래쪽으로 당겨주세요. 당겨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차하여서 이번에는 브라운 계열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50cm 정도 자르고 다시 반을 접고 또다시 반을 접었어요. 반을 접은 상태에서 다시 또 여기 창하고 여기 창 사이에 집어넣어요. 창 사이에 넣으시고 실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실을 잡아주시고 다시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매듭을 지으시고 당겨주세요.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슬 달기 다 마치셨고요. 근데 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한 1cm, 1.5cm 두고 가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길이로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길이에 맞춰서 가위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실을 이용해서 꾸미기 완성을 해보았고요. 꾸미기 완성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까 만들어놓은 구슬 깬 거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깃털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렇게 꽂아주시면 인디언 텐트 무드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무드등에 한번 올려놔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늑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예쁜 인디언 텐트 무드등 완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